아니, 사장님 여기 웬일이에요? 택배, 여기 택배. 와, 여기까지 또 택배 받으러 오신 거예요? 일본인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. 어?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. 이게 뭐야? 황금 절임 배추. 아, 이거 받으러 오신 거예요? 네, 네. 아니 여기, 그때 여기. 김장 다 하셨잖아요. 다 했는데 이제 추가로 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. 가서 김치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, 김피디입니다. 오늘은요, 자, 특별한 택배입니다. 특별한 택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, 솔바이 노원입니다. 김장 다 하셨습니까? 아, 야, 또 뭐 엉뚱하게 지금 이 시기에 웬 김장 타령이냐고요? 키트로, 밀키트로, 그러니까 양념하고 같이 오는 거, 양념까지 다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걸로 김장을 하면 뭐 간단해요. 고무장갑을 왜 끼신 거예요? 내가 하는 거지. 아, 우리 솔바이판 김PD하고 또 같이. 아, 우리 뭐 항상 예, 같이 많이 다립니다. 아, 이게 밀키트니까. 밀키트 이렇게. 예. 양념이 다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. 네, 지금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밀키트 양념하고, 양념하고. 그다음에 이거, 아, 이거를 내가 한번. 야, 야, 그러면 그거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30분이면 된다니까. 야, 색깔이 예술 예술. 아니, 다 노랗네요. 네, 다. 아,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이 황금 절임 배추가 진짜 천 개에 한두 개가 이게 색깔이 일반 배추 종자가 섞인 게 있다 하더라고. 종자를 할 때 교배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끔 가다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. 그래도 색깔 봐봐, 얼마나 이쁜데. 요건 그냥 뭐 이거는 굳이 씻지 않고 그냥 바로 해도 괜찮아요. 아, 그래요? 네, 바로. 아, 아니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?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배추가 전체적으로 커요. 이게 클 수밖에 없어. 네. 자, 하나. 다섯 포기 정도 되네. 네 포기반 다섯 포기. 네, 그 정도. 이렇게. 물은 그냥 한 요만큼 나와요. 요만큼. 네, 여기. 아, 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. 오, 아, 이거 다 갈아서. 갈아서. 그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저걸 냈어. 그 무 같은 거. 그때는 막 갓 이런 것도 많이 나왔을 테니까. 네네. 그거를 같이 넣었었거든. 그러니까요. 근데 취향에 따라서. 네. 자기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무를 더 좋아한다. 네. 무, 갓. 맞아. 내가 저번에 어느 농가 갔더니 쓴바귀를 넣었거든요. 쓴바귀? 쓴바귀를 여기다 넣어? 네. 오, 이거 다 갈아서 이렇게 하니까. 진짜 힘 없나 봐. 아니. 큰일 났네. 그래,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청양고추를 좀 넣어요. 아, 매콤하게 드시. 아, 이것도 살짝. 아니, 한번 먹어볼게요, 저. 네. 아, 그치. 예. 네. 먹는 걸 또, 그지? 예, 네, 중요하죠. 이게. 먹는 게 또. 양념만 있는 거예요? 약간 매콤하지 않아? 배추 맛이 좋네. 아니, 근데 양념 맛이 괜찮은데요? 양념이 맛있어요. 맛있다니까? 약간 수도권 쪽, 이렇게 경기도 쪽 그 맛이기 때문에 젓갈을 들으면서도 진짜 깔끔해요. 그리고 이게 국산이야. 뭔든 재료가 다 국산이야.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만해요. 네. 저는 청양고추를 좀 넣어요. 왜냐면 청양고추 우리는 약간 칼칼하게 먹는 게 좋기 때문에. 아, 이제 더 넣으면은, 에이, 그래도 매운 몇 개 먹는 거지 뭐. 처음엔 고춧가루가 딱 됐으니까. 야, 이제 색을 한번 볼게요. 색. 아, 색 끝내준다니까. 야, 저처럼 이렇게 빠르면 금방 해, 금방. 아, 색도 좋고요. 색 끝내줘요. 이게 다 갈아서 넣어서 그런지. 갈아서. 아니, 버무리기도 되게 간단하네요. 이게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하고, 아니면 이제
뭐 쪽파나 무 같은 거 좀 집어 넣고서 그렇게 넣을 사람은 또 조금 더 사서 하시는 분 좋고. 야, 아니 이게 뭐 사서 넣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시면 이걸 이제 구매를 하시면 그렇죠. 절임 배추도 가능하고 이제 절임 배추 20kg 한 박스 그거는 이제 한 7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7개만 절임 배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 키트 이렇게 양념하고 그다음에 이 절임 배추 한 5포기 정도 4포기면 5포기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해도 근데 지금 배추가 지금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포기 수는 조금 덜 나올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. 응. 가격이 중요해요. 가격이 이제 20kg 절임 배추로만 했을 때는 52,000원. 그다음에 키트로 했을 때는 이거 양념 5kg, 그다음에 배추 14kg 요거는 이제 108,000원. 그렇게 택배비 포함. 요 전화번호는 그러니까요. 제가 첫 번째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요즘에 너무 시집 장가들을 안 가셔가지고 홀로이신 분들이 많아요. 처녀총각분들. 그렇다고 이제 나이 한 40, 50 됐는데 부모님한테 김장해달라고도 미안하고. 그럼 이거 사다가 그냥 30분이면 끝이네요. 맞아요. 밀키트로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엄마한테 이제 부탁을 안 해도 돼요. 근데 이제 엄마 손맛이 맛있긴 한데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먹어봤을 때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진짜. 응. 양념이 되게 맛있어. 그리고 뭐 아니 이거 사서요. 응. 아, 친구도 불러다가 응. 술 파티 해도 되잖아요. 그렇지. 야 벌써 끝났어요. 금방이지. 야. 금방이지. 요거 이제 하나만 하면 양념이 좀 남아. 남네요 양념이. 그리고 이제 쪽파 같은 거 한 단 사서. 그냥 하나 거꾸로 놓는 거야. 파김치. 그렇지, 파김치 딱 해놓으면 되지. 이렇게 해서 양념이 아니지. 김장 배추. 김장 배추. 김장이 끝난 거지. 김장이 끝난 겁니다. 예, 김장이 끝난 거야. 자, 이거 하나 더 드셔. 아우 예, 감사합니다. 오, 아니 이거 맛있어요. 아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또 드시는 거예요? 아까 뭐 김치를 뭐 안 하니 하니 뭐 그래갖고. 내가 또 우리 내가 어디 가서 솔바이 농원 아들 채널을 하는데 솔바이 판 우리 김피디가 아우 감사합니다. 키트는 가격이 108,000원. 108,000원. 아까 전에 보이는 그 정도 양. 네, 그 정도 양이고 이제 득템했습니다. 득템. 아우 잘 먹겠습니다. 오케이. 절임 배추로 20kg 온 건데 요거는 20kg. 20kg 온 건데 요거는 양념 없이 절임 배추만. 당연히 뭐 색깔 끝내주죠. 당연히. 일단 맛이 좋으니까는요. 뭐 색깔이 그냥. 오. 아직 김장 안 하신 분들 빨리 황금 배추, 속 노란 황금 배추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